자연으로 돌아간 다람쥐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집으로 돌아왔다. 인사이트 황비 기자. 엄마 잃은 아기 다람쥐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여성은 집에 눌러앉은 다람쥐 덕분에 할머니가 돼버렸다. 지난 10일 동물 전문 매체 더도도는 자신을 구조해준 여성의 집에 새보금자리를 마련한 다람쥐 틸제찌의 이야기를 전했다. 남아공에 사는 여성 시모네는 지난 2016년 나무 밑에 떨어진 작은 아기 다람쥐를 발견했다. 아기 다람쥐는 계속 울어대면서 엄마를 찾았지만 엄마 다람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아기 다람쥐는 너무나 작았다. 시몬에는 그런 다람쥐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곧 죽는다고 생각해 집으로 데려와 보살피기 시작했다. 다람쥐, 특히 아기 다람쥐를 키우기는 결코 쉽지 않았다. 다람쥐를 키우는 법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시몬에는 온라인을 뒤져 아기 다람쥐를 보살피는 법을 공부했고 딘제찌라는 이름을 얻은 다람쥐는 쑥쑥 자랐다. 자신을 구해준 시모네를 엄마라고 생각한 걸까? 딘제찌는 시모네의 곁을 졸졸 쫓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런 딘제찌가 무척 귀엽긴 했지만 시몬의 마음 한쪽엔 야생 다람쥐인 녀석을 언젠가 야생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늘 자리했다. 얼마 후 시몬에는 딘제찌를 마당에 불어넣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가만히 지켜봤다. 갑작스러운 자유에 어리둥절하던 딘제찌는 이내 마당의 나무를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사라졌다. 시몬에는 이를 이별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딘제찌는 그 이후로 매일 집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딘제찌는 이미 시몬에의 곁을 집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렇게 딘제찌는 자연과 시모네의 집을 오가며 자유를 만끽했다. 얼마 전 시모네는 딘제찌의 배가 물러보게 통통해진 것을 발견했다. 아기를 가진 것이었다. 임신한 딘제찌는 이후 시모네의 집에서만 머물며 아기를 맞을 준비를 했다. 마치 집이 가장 안전한 장소임을 아는 듯했다. 얼마 전, 딘제찌는 귀여운 아기 다람쥐를 낳았으며, 시몬에는 졸지의 할머니가 됐다. 현재 딘제찌는 육아에 힘쓰고 있으며, 시몬에는 그런 딘제찌를 돌보는 데 여념이 없다고. 시몬에는 딘제찌와 함께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지만 딘제찌가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는 무척 특별한 관계인 것 같다며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